자, 먼저 일단 같은 편은 테란과 프로토스고요. 네. 저는 테란 나왔습니다. 토테란 원토스 조합. 일단 위치가 십자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닉으로 일단 출발을 할게요. 빠른 공일업 빌드 한번 가볼까? 아, 근데 십자자리여가지고 빠른 공일업 빌드에다가는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공일업은 나중에 구석자리 나오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난하게 네, 바이오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 일단 투토스. 이런. 상대방 종족이 더 좋네. 일단 9시는 토스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시가 만약 토스였다면은, 분명히 네, 저한테도 정찰이 왔겠죠. 하지만 정찰이 안 오는 거 보니까, 9시는 토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그이지 않을까요? 테란 아니면 저그. 둘중 하나다. 자, 여기 지금 포지 게이트거든요? 포지 게이트. 조심해야 돼요. 캐논러시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쪽 한번 가보자. 9시는 질럿이 나왔네요. 될수 있으면은 뭐 안전하게 벙커 짓는 것도 좋고요. 자신은 뭐 컨트롤이 자신이 있다 싶으면은 마린으로 막으시고요. 네. 근데 토스님이 투슬러 찌르기를 갔기 때문에 벙커를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투슬러 찌르기 없었다면은 벙커를 지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투젤럿을 찔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좋아요. 투젤럿 찌르기가 찔러주면은 테란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같은 편 테란 입장에서는 매딩 누나 한 타이밍 찍고요. 파벳 또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 11시가 저그였구나. 아, 11시 저그. 화벳 비율도 좀 높여줘야 됩니다. 상대가 토토스라서. 근데 여기에 지금 입구 캐논을 하고 있네요. 입구 캐논이라. 타이밍 잡고, 바이오닉 타이밍 잡고, 여기 또 메카닉이네. 와, 우리 편 메카닉이었구나. 왜 내가 저기 확인을 못, 안 했지? 우리 편 확인을 했었으면은, 더 맘 편히 했을 텐데. 자, 일단 대기합니다. 계속 바이온이 굉장히 모아줘요. 커플 지어야 돼. 11시 아니면 9시 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테란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탱크부터 뽑으실 것 같거든요. 아, 벌처부터 뽑았네. 탱크 시즌부터 하겠지, 이제? 한 타이밍 잡고 가보자. 11시. 9시를 갈까? 9시 가던가. 고, 먼저 가야지. 아, 캐논 있네. 아, 싸워, 캐논. 두 개밖에 없구만. 싸워줍니다, 이런 거는. 아, 쭉쭉 올라가요. 지금 캐논 엄청나게 짓고 있을 텐데, 많아봤자 하나밖에 뭐 없네요. 화배, 불 질러. 프로브 불 질러버려. 그렇지. 어, 좋아요. 완전 시원해요. 나이스.
이러면서 테란 분이, 같은 편 테란 분께서 여기다가 마인 깔아주시면서 아주 좋습니다. 아무치 나갔고요. 이러면서 11시 쪽 한번 압박 가줍니다. 석권 짓기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이제 유리해졌으니까 상황 유리해지면은 한번 좀 전략적으로 배틀크루저 뽑을까요? 배틀크루저 뽑자. 커맨더 하나 더 올릴게요. 자, 압박 갑니다. 이건 그냥 압박용이에요. 이걸로 뭐 끝낸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압박을 가서 석권을 짓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석권 많이 짓고 있죠? 그냥 다 버려, 이거. 필요 없어요. 파벳으로 이거 강제어택 가능할까? 자,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파벳, 슛, 골. 오른쪽도, 골. 몇 킬 했죠? 26킬, 2킬, 4킬. 자, 이제 병력 다 버리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했어.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토스, 7시 토스의 그 견제. 견제가 올 수가 있는데. 견제만 뭐 조심하면은 간단할 거예요. 네, 배틀크루저. 11시도 엄청 가난해졌어요. 파벳 올킬로 인해서 지금 드론 채워야 됩니다, 상대방. 테란 분이 센터에다가 입구 쪽에 마인 깔아주신 덕분에 지상 병력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서워해야 될 건 이제 견제인데, 혹시 폭탄 드랍인가? 잠깐만, 일단 스캔 좀 달아봐야 되겠다. 폭탄 드랍일 수도 있거든요. 스캔 한번 달아볼게요. 스캔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스캔 안 맞아. 아니, 스캔 달지 마, 저기는 그냥. 안 맞으면 안 달면 되지,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 사이언스 패실리티 두 개 짓습니다. 두 개 짓는 이유는, 그 배틀크루저의 그, 야마토 업그레이드랑 야마토 업그레이드의 그 마나 업그레이드. 네. 배틀도 마나가 있잖아요. 마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역시 견제 돌아댕기네. 잘 막았다. 오. 리버, 폭탄 드랍이야. 리버 폭탄 드랍인데? 자, 레이스 한 타이밍 찍을게요. 바로 배틀 찍으면은, 저거, 견제당이요. 예. 자, 레이스를 한 타이밍만 찍을게요. 진짜 가스가 너무 부족하다. 어우, 커세랑 같이 오네. 나한테 오면은 좀 위험한데.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근데 이게 상대방 옵저버 없으면은요, 클로킹 레이스로 셔틀만 점사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아, 올라가봐. 그리고 이렇게 막 배틀크루저 가려면은 좀 유리한 상황이었을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불리한데 바로 가버리면은 같은 편한테 욕먹어요. 지금은 상황 유리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야? 아저씨 왜 나가? 아니 저 사람 뭐야 왜 나갔어? 어이없네. 아 진짜 나가면 어떡해. 아 지금 클로킹 개발이 안 됐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허세가 두 마리 있든 말든 그냥 잡아보자. 강제어택! 잡아. 일로. 오케이. 패터 다 잡았어요. 네, 리버. 올라면은, 네, 셔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저 사람 왜 나갔지? 5시? 뭐, 나가도 그렇게 승패의 지장은 없을 거예요. 워낙 상황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방심은 절대 안할 거예요. 셔터 다시 뽑아야 돼. 안 그러면 리버 기어와야 돼요. 네. 셔터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배틀크루저 뽑는 거죠. 자, 그러면서 테라님의 물량이 엄청납니다. 패셀이 있으니까 보이겠지 뭐. 스캔 뿌릴 필요 없겠죠? 셔틀 뽑으셨나요? 아직 안 뽑으셨네. 자, 배틀크루저 나왔어요. 가스 진짜 모자르네. 가스 다두 마리로 파고 있는 거 맞죠? 아, 두 마리 파고 있는지 모르겠어. 셔틀 나왔나? 아니 셔틀 안 뽑고 뭐합니까? 하루 종일 발전하는데. 아 배틀크루저 공격도 못하고 아가 공격 한번 하고 싶었는데.